오늘 뭐하고 놀 건데? 제니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물속에 퐁당퐁당 빠뜨리는 장난감 바스볼이에요. 우와, 여기 보니까 유니콘 볼도 있고요. 그리고 멀메이드 인어공주 꼬리가 있는데요. 여기 안에는 과연 어떤 장난감이 나오는지 제니와 함께 물속에 퐁당 한번 빠뜨려 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다 같이 출발! 고고고! 자, 우리 첫 번째 바스볼은 이 멀메이드로 한번 열어볼까요? 멀메이드 이너 꼴인데요. 여기 안에는 어떤 장난감이 들어있을까요? 우와, 열어보니까 진짜 예쁜 이너 꼬리가 들어있는데요. 여기 안에 장난감이 들어있잖아요. 제니가 이렇게 퐁당 한번 빠뜨려 볼게요. 과연 어떤 장난감이 나올까요? 퐁당! 우와! 색깔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너 색깔 같은데요. 과연 어떤 장난감이 나올까요? 제니가 또 이렇게 한번 조물조물 가지고 돌아볼게요. 오, 향기도 진짜 좋아요, 친구들. 색깔도 바다 색깔 같지 않나요, 친구들? 우와, 여기 놓고 나니까 뭐가 하나 둥둥 떠다니거든요? 이건 바로 장난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데요. 실망하지 마세요, 친구들. 분명히 장난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장난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안에서 들어있던 장난감은 바로 유니콘! 인형이 나오긴 했는데요. 용도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작은 게 들어있었답니다. 친구들, 첫 번째로 나온 거는 유니콘이 나왔어요. 이건 장난감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실망이에요. 하지만 향기는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우리 그럼 두 번째는 유니콘 뿔로 한번 해볼까요? 유니콘 뿔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안에는 또 작은 장난감이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우와, 엄청나게 큰 유니콘 뿔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향기가 솜사탕 향이 나요. 자, 그럼 이 유니콘 뿔도 물에다가 한번 담궈볼까요? 뚜루루. 우와! 이번에는 이거 색깔이 약간 연한 보라색 색깔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향기는 엄청 좋아요. 솜사탕 향이 나요. 이번에는 다 녹기 전에 뭐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진짜 실망스러워요. 친구들, 어떡하면 좋죠? 이번에 나온 거는 인어공주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진짜 장난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바스볼 놀이를 하면서 뭔가 하나 찾아내는 그런 재미 같은데요? 자, 장난감이 계속해서 실망스럽죠. 제니도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계속 열어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또 인어공주로 한번 열어볼게요. 또 이상한 유니콘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100%예요. 자, 이번에도 예쁜 인어공주 꼬리가 나왔어요. 이거를 물속에 퐁당 빠뜨리면 실망스러운 장난감이 나오겠죠? 일단 한번 퐁당 빠뜨려 볼게요. 츄! 짜란짜란! 이번에는 과연 어떤 실망스러운 장난감이 나올까요, 친구들? 제 생각에는 또 유니콘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기다려 볼게요. 자, 손으로 이렇게 막 가지고 놀면서 제니가 뭔가 하나 건졌어요. 자, 이번에 나온 것도 역시나 실망스럽습니다. 유니콘일까요? 인어공주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이번에 나온 거는 짜란! 스마일이 나왔어요, 친구들. 진짜 실망스럽지 않나요? 자, 그럼 마지막 유니콘, 이것도 물속에 퐁당 한번 빠뜨려 볼게요. 또 이상한 장난감이 나오겠죠? 제니가 한번 퐁당 빠뜨려 볼게요. 퐁당! 향기는 진짜 좋아요. 솜사탕 향이 막 나서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추루추루, 추루추루. 이번에 나온 이상한 장난감은 아까 전에 나왔던 또 인어공주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니와 함께 퐁당퐁당 물속에 빠뜨리는 바스볼 미스터리팩 장난감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장난감이라고 하기에는 이걸 어떻게 갖고 놀 수 있나요, 친구들? 제니가 뽑은 스마일, 그리고 두 개의 인어공주, 그리고 유니콘 이렇게 나왔는데요. 살짝 실망스럽긴 한데 입욕제가 향기가 너무 좋아서 친구들이 물놀이 할 때 가지고 놀기는 괜찮은 장난감 같아요. 친구들은 어떻게 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친구들? 그럼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